오늘은 나는 솔로 16기 영습과 강수의 데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랜덤 데이트가 펼쳐지는데요. 영습과 강수는 광수의 차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면서 영습교의 전파가 시전이 되고요. 전에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영습교의 교리는 나는 다 안다, 너는 모른다, 그러므로 나를 따라와라, 이며 광수는 영습교의 신도답게 옥순이의 마음을 왜곡하고 옥순이를 비난하며 영습교의 신앙을 깊이 다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옥순이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한 광수는 이번 생은 글렀네요 라는 말을 하는데요. 영숙이는 그거 하나로 뭐가 글렀냐면서 우리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 포실없다는 표현을 합니다. 광수님 포실없네요. 그런데 애초에 이 말은 너그럽고 포근하다는 뜻으로 영숙이가 지도 모르는 단어를 갖다 쓴 것이었습니다. 포실없다는 단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영숙이는 자신이 산전수전 겪었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광수가 그렇죠, 저는 영숙님에 비해서는 산전수전이 아니죠 라고 하고 영숙이는 갑자기 움츠러들며 대가리 맞은 거북이 같은 표정을 하게 됩니다. 영숙이의 달라진 분위기를 광수는 알아채지 못하고요. 어쨌든 이 둘은 예약한 횟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연인지 운명인지 그 안에는 현숙과 상철이가 포장 주문을 시킨 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둘은 일단 편의점으로 뭔가를 사러 가고 영숙이와 광수는 대화를 시작합니다. 광수는 영숙이의 자기소개를 강렬하게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영숙이의 신경을 두 번째로 건드립니다. 영숙이는 차 안에서부터 좋지 않았던 자기의 감정을 차근차근 이야기하고 특유의 감정 기복을 시전하는데요. 우리의 해피형 광수는 대체 영숙이가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하나 확인한다면서 제가 영숙님한테 포실없다고 했어요? 라는 말을 시전해버리는데요. 말이 통하지 않음을 느끼자 영숙이는 눈물을 흘리며 또다시 감정 기복 널뛰기를 시전합니다. 이때 나는 솔로 배경음악이 족같이 흐르면서 영숙이는 산전수전이라는 단어 사용에 대해 자기 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걸그룹 피프티피프티가 떠올랐습니다.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사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는 긴 이야기지만 아니 씨발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걸그룹을 만들어서 뛰어났더니 피프티피프티라는 그룹명이 직거라면서 상표 등록을 했던 일도 있었는데요. 이런 옌병 산전수전이라는 단어가 영숙이 겁니까? 산전수전이라는 단어가 영숙이가 상표 등록을 해놔서 우리가 못 쓰는 단어입니까? 광수에게 자기가 산전수전을 이야기해서 광수가 앵무새처럼 산전수전이라는 표현을 따라한 건데 왜 자기가 울면서 개빡쳐하는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광수는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는데요. 영숙이는 사과를 받지 않고 계속 자기 말만 하면서 광수를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죄인이 된 광수는 영숙이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이런저런 대화들로 분위기를 좋게 해보고자 더욱 노력하는데요. 그러다가 광수가 자기의 이야기를 꺼내며 세 번째 폭탄이 터집니다. 세 번째 폭탄 단어는 파란만장이라는 단어였는데요. 아니 이건 또 뭐야? 영숙이는 산전수전에 이어 파란만장이라는 단어까지 상표 등록을 해놓은 것이었고 광수는 그것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또다시 영숙이의 상표권을 마치 짱깨 마냥 유린하고 짓밟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영숙이는 밖으로 나가버리고 배경음악이 다시 족같이 흐르며 광수도 이제는 눈물이 흘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숙이는 집에 가고 싶고 숙소로 돌아가고 싶다며 혼자 가겠다고 선포하고 혼자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은 상표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산전수전이나 파란만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에는 대구에 있는 오영숙이라는 분의 저작권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낫솔 저작권협회에 반드시 사용 승인을 받으신 이후에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는 조회수를 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